자, 일단 요거의 리포지터리 주소는 요거예요, 요거.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눈여겨볼 게 일단 하나. web.xml.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. 왜이 강사는 요거를 왜 여기에 보면은 왜 app.xml이 아니라 이렇게 점 샘플로 할 수밖에 없었는가?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. 네,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게 git ignore. 그 다음 또 보셔야 될게 요거죠. lib에 있는 요거 lib에 있는 요거. 자,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참고로 이거 웹.xml은 어디다 만들어야 되냐면은, 여기 있네요. 여기다가 만드셔야 돼요, 여기다가. 여기 안에 있는, 여기.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대로 쓸수 없어요. 꼭이 양식을 지켜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게 여기 서블릿을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. 서블릿 들어가 보시면은 어노테이션이 사라져 있는 거 보이시죠? 원래 여기다가 보통 이제 이렇게 달아있었잖아요. 네. 웹 서블릿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주소를 달았죠. 원래는 여러분 이런 작업을 이렇게 이제 특정 주소랑 자, 이 특정 주소랑 이 서블릿을 연결하는 것을 원래는 웹.xml에서 해야 되는 건데, 어노테이션이 나오면서 이게 구시대 유물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.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, 네, 이 웹.xml을 다시 쓰기 위해서 얘를 지웠어요. 얘꼭 지우세요. 안 지우면 안 돼요. 지우고, 그 다음에, 네, 이 웹.xml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쓰는 거고요. 자, 여기서부터 하나가 뭐냐면은 특정 서블릿에 대한 정보예요. 이거는 서블릿에 대한 이름입니다. 이거는 고객이 볼 일이 없는 정보예요. 이거는 오직 이 안에서만 유용한 이름입니다. 그러니까 이건 아무렇게나 줘도 상관없어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클래스, 그러니까 서블릿 클래스 이름을 잘 정하시고, 한마디로 말해서 별명 같은 거예요. 이제부터 이 웹.xml 문서에서 이거는 뭐다? 얘라고 부르겠다. 라는 뜻이죠. 그 다음에 사실 얘를 제가 하기 위해서 얘를 쓴 거죠. 여기다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메일 아이디랑 지메일 비번을 쓰시고서 저장을 하시면은 네, 됩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? 요렇게 접속이 들어왔을 때 얘를 실행하겠다. 그럼 얘가 뭔데? 얘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. 그럼 얘가 뭔데? 이 클래스를 말하는 겁니다. 한마디로 말해서 얘를 실행하면은 결국에 이 클래스가 실행되고 거기에 추가 기본적인 정보가 두 개가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왜 요거를 네, 샘플이라고 했냐면은 요 안에는 사실 실제 지메일 아이디 패스워드가 들어 있었을 거예요. 제가 만들었을 당시에. 근데 그거를 제가 올릴 수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, 얘를 복사해서 요거를 만들고서 요 부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. 그 다음에 git ignore를 한번 살펴볼게요. git ignore에서 얘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. 이렇게 해줘야 이 web.xml이 여러분 프로젝트에선 돌아가는데 예, 네, 이 기대는 안 올라가겠죠. 자,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뭐 별게 없어요.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아까 그 웹.xml에 있는 정보를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그 메일 서비스를 통해서 메일 발송하는 거, 그거는 뭐, 네, 블로그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되니까요. 자, 끝.